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왜 어떤 팀은 부분의 합보다 위대해지는가? 환상적인 어울림으로 세계 1%가 된 팀들의 특별한 문화,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 피터 스킬먼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경영대학원생부터 변호사, 공학자, 디자이너, 건축가,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20봉지, 투명 테이프 1m, 노끈 1m, 일정한 크기의 마시멜로를 주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가장 높은 탑을 쌓게 하는 실험이었죠. 결과는 놀랍게도 유치원생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닐까 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예상 밖의 결과를 불러온 것일까요? 경영대학원생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책임을 맡을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와 같은 자기 역할과 지위에 대해 골몰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죠. 반면 유치원생들은 역할이나 지위를 두고 공론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하고 매 순간 서로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리하게 협동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이긴 것이죠.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치밀한 취재로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대니얼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는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8개 집단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성공한 집단의 공통점은 안전, 취약, 이야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조직 운영의 원리로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개인들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집단의 성공을 끌어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구성원들의 화합을 끌어내는 최고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조직 행동론을 연구하는 윌 펠프스 교수는 안전이 조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는 닉이라는 청년에게 특정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닉은 40개 그룹을 대상으로 방해 공작을 벌였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회방꾼인 저크,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슬래커, 무기력하고 풀이 죽은 다우너의 역할을 각각의 그룹 상황에 맞춰서 수행한 결과 모든 집단의 성과를 30-40%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집단은 닉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조너선이라는 평범한 직원이 닉의 방해 공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조너선은 닉의 말에 큰 소리로 반박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저 침착하고 편안한 미소로 닉의 부정적 행동을 상황에 맞게 무마시켰죠. 결과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사과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집단의 성과가 지력, 기술, 경험과 같은 측정 가능한 능력 대신 미세한 배려와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닉과 같은 독사과를 무력화시키는 꿀사과로서의 조너선이 있었기에 그 조직은 방해를 물리치고 훌륭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너선 집단의 성공은 그들이 다른 실험 집단보다 유별나게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안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직의 안전은 구성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 확보됩니다. 픽사의 픽사리언, 구글의 구글러, 자포스의 자포니언, KIPP의 킵스터와 같은 모토는 회사와 조직원의 관계가 명령을 주고받는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이해하는 따뜻한 가족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미국 해군의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이 말한 것처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제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끌어내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나서서 지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고 또 조직원들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닥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강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죠. 반면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사람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론 교수인 제프 폴저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 취약성이 조직의 협력과 신뢰를 촉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취약성 고리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열린 마음이 전제될 때 가장 내밀하고 취약한 부분이 협동과 신뢰를 쌓아 올리는 머릿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나도 취약하고 너도 취약하다는 이 취약성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둘 사이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문제 해결도 수월해지고 협동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이비실 팀원들의 통나무 PT는 취약성과 상호협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비틀거리면 통나무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옆에 선 팀원이 더 힘을 주고 누군가의 손이 미끄러지면 다른 팀원이 빈틈을 메워가는 일련의 행동은 이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밀착과 협동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성과 진솔함을 공유하는 순간 서로 간의 동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조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합니다. 또 동조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대를 한껏 확인하는 순간이자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이는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심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취약성의 공유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적재적소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며 구성원들이 훌륭한 청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취약성의 공유는 조직의 협동심을 강화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메시지는 수신자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달 방식이 딱딱하고 또 일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가미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 스토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스토리에 담아 전달하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하버드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즌솔은 스토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서 하버드 변형 습득 검사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어떤 학생이 뛰어난 학업 성적을 기록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후 지적 성장에 남다른 재질을 보이는 학생을 선별해서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해당 학생들이 모두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애초에 재질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학생을 선별해서 통보한 가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성은 이 아이들은 특별하다라는 스토리가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학생으로 바꾸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별하다라는 스토리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스토리는 구성원들의 동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이것이므로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해야 합니다라는 공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곧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주력 분야를 파악하고 구호를 만들고 기념물을 활용하고 행동의 기준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스토리가 곧 힘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조직은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긴 명언입니다. 모든 불행한 가정이 그렇듯 불행한 조직도 저마다의 이유로 곤경에 처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이유로 조직이 정체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훌륭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상위 1% 집단의 성공은 안전, 취약, 스토리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조직 문화의 골격으로 삼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케팅 혁명가 세스 고딘은 대니얼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에 담긴 핵심을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리드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라고 요약합니다. 조직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